이제는 꽃잎 모양 부분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을 다른 색깔로 바꿔줄 텐데요. 그래서 이 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적당한 크기로 너무 짧지 않게 잘라주시고, 실을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실을 잡고 아까 빼뜨기 했던 곳에 다시 실을 하나 걸어와서요. 새로운 실로 빼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그런 다음 기둥코 하나 만들고요. 기둥 사슬 하나 만들어서 아까 빼뜨기 했던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런 다음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다음 이 뒤에 실 있죠? 실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같이 잡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칸 띄우고 한 코를 띄워주세요. 한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실을 걸고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넣고 빼면 이렇게 세 줄이 걸리죠? 그래서 두 줄을 빼주시고 또두 줄을 빼주시고 이런 한길긴뜨기 하나가 됐고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 아까 한길긴뜨기 했던 코 있죠?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V자 모양이 되겠죠? 얘를 빼주고 두 줄, 또두 줄을 빼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칸코 하나를 띄웠고요. 코 하나를 띄웠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와 중간에 사슬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 또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그런 다음에 또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또두 개를 사슬 하나와 함께 넣어줄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런 다음 또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그리고 바로 또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럼 지금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실은 잡고 가고 계시죠? 그럼 실이 여기에 합쳐지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마무리를 안 해줘도 깔끔하게 돼요.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사슬 하나. 그런 다음에 한코 띄우고 한길긴뜨기. 한칸 띄우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사슬 하나, 그다음에 같은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다음에 또 사슬 하나, 옆에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지금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또 사슬 하나 바로 옆에 코가 아니고 한 칸 띄우고 짧은 한 길 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한 길 긴뜨기 또 총 두 개를 넣어줘야 되겠죠? 한 길 긴뜨기 하나 더 사슬 하나 하고 바로 옆에다가 짧은 뜨기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한 칸 띄우고 한 길 긴뜨기 하나 하고 또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같은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바로 옆 코에 짧은 뜨기 하나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 칸 띄우고 한 길 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에 한 길 긴뜨기 같은 코에 하나 더 그런 다음 또 사슬 하나 띄우지 않고 짧은 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런 다음 한 칸 띄우고 한 길 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또 한 길 긴뜨기 같은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더 하고 사슬 하고 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짧은 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 놓고 바늘을 놓고 이렇게 빼뜨기 하고 나면 지금 동그라미 부분이 10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11단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 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아까 넣었던 빼뜨기 했던 곳 있죠? 거기다 넣고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두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두 개 그러고 나서 한 길 긴뜨기 일단 하나를 해줄 텐데요. 아까 V자 한 길 긴뜨기 V자 했던 부분 있죠? 그 안에 구멍이 있을 거예요. 구멍 안에 쏙 넣고 한 길 긴뜨기 일단 하나를 먼저 해줄게요. 하나를 하고 나서 사슬 다섯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한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거 있죠? 사슬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넣고 빼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넣고 빼뜨기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나서 아까 넣었던 한 길 긴뜨기 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다시 한 길 긴뜨기를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자, 한 길 긴뜨기 하나. 그럼 총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고 나서 사슬 두 개를 또 해줄게요. 두개 그러고 나서 아까 여기 짧은뜨기 했던 그 안으로 넣어서요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이게 지금 한 세트가 될 텐데 이런 모양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아까 한길긴뜨기 했던 V자 라인 그 구멍 안으로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사슬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 한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사슬에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통과, 통과, 통과를 해주고 나서 사슬 하나. 그런 다음 또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해줍니다.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두 개. 하나, 둘. 사슬 두개 하고 나서 아까 짧은 뜨기 했던 그 구멍 안으로 넣어서 구멍을 넣을 때 앞에 구멍, 뒤에 구멍을 잘 보고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같은 짧은뜨기 공간으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앞뒤 잘 보시고 빼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계속 되고 있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슬 두 개.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 구멍 안으로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나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나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곳에 넣고 빼뜨기. 한번 통과, 두번 통과. 두 줄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그리고 줄을 감고 다시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해줍니다. 여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여기 짧은뜨기 한 데 있죠? 그 안으로 쏙 넣어서 바늘을 들어갔죠? 넣어서 빼서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 또 이렇게 됐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사슬 두 개. 실 감고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밑에서 두 번째 사슬에 넣고 실을 빼서 빼뜨기 하고 나서 사슬 하나 바로 하고 또 한길긴뜨기 같은 곳에 넣고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해줍니다. 그런 다음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하고 나서 여기 짧은뜨기 했던 이곳에 넣고 앞뒤 잘 보고 빼서 짧은뜨기 하나. 지금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되어 가고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반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사슬 두 개, 실 감고 구멍 하나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이렇게 밑에서 두 번째 사슬에 넣고 빼뜨기 한 번. 그런 다음 사슬 하나 실 감고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하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다섯. 그런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나서 사슬 두 개 하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아까 한 그 짧은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짧은뜨기 여기 했었죠? 시작할 때 거기다가 넣고 빼뜨기 한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번 단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해줄 텐데요. 아까 여기 저희가 사슬 여러 개 했던데 기억나시죠? 빼뜨기 하고 그쪽에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일단 해주시고요. 하나 하고 나서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같은 데다가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총 한길긴뜨기를 8번을 반복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한길긴뜨기 3개죠? 또 사슬 하나 4개 또 사슬 하나 다섯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여섯 개 같은 구멍에다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슬 하나 7개 사슬 하나 8개 같은 구멍에다가 지금 총 8번의 한길긴뜨기를 했고요. 또 사슬 하나 하나가 지금 사슬 하나씩 해서 이렇게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한길긴뜨기 총 8번이 되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 아까 짧은뜨기 했던 곳 있죠? 이 안에 넣고 뒤에도 보시고 빼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 그런 다음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또 사슬 하나 또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길긴뜨기 이 구멍에 넣고 어떤 구멍인지 아시겠죠? 여기 사슬 해줬던 구멍 넣고 한길긴뜨기 총 8개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나 했고 또 사슬 하나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두 개째
또 사슬 하나, 또 같은 구멍에 옮겨긴뜨기 지금 세 개, 사슬 하나, 또 같은 구멍에 옮겨긴뜨기 지금 네 개째죠? 네 개째, 또 사슬 하나, 옮겨긴뜨기 또 다섯 개째, 또 사슬 하나, 또 옮겨긴뜨기 여섯 개, 여섯 개째, 또 사슬 하나, 또 옮겨긴뜨기 사슬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마지막 여덟 개. 하고 사슬 하나까지 하고 옆에다가 아까 짧은뜨기 했던 곳 넣고 빼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을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총 여기다 한 개 긴뜨기가 총 8개씩 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씩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사슬 하나, 여기 아까 우리 사슬 만들었던 구멍 있죠? 구멍에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4개, 사슬 하나, 지금 4개 했어요. 그 다음에 5개, 사슬 하나, 6개,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 빼뜨기 하나, 이런 모양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8개 해줘야 되겠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쭉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총 8개 해줘야 되겠죠? 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셋,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넷,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5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6개, 사슬 하나, 6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8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죠. 시작했던 부분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됐고요. 지금 벌써 볼륨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제 마지막 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두 개 해주시고요. 아까 한길긴뜨기랑 사슬 했을 때 구멍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멍 하나씩 보이시죠? 구멍 하나하나마다 이제 넣어줄 텐데요. 사슬 두 개 하고 이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개 하고 그 다음 구멍, 그 다음 구멍에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사슬 3개, 그 다음 구멍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3개, 그 다음 구멍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3개, 그 다음 구멍 넣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또 그 다음 구멍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3개, 그 다음 구멍.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씩 만들어지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사슬 두 개로 출발을 했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도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를 하고 이 가운데 보면 아까 빼뜨기 했던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바늘을 넣고요. 넣어서 빼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사슬 두 개로 출발을 하죠. 자, 또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하고, 첫 번째 구멍.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넣고, 그 다음 두 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지금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죠? 또 사슬 세 개. 하나, 둘, 사슬 세 개 하고, 그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세 개.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세 개. 그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그 다음 구멍, 이게 마지막 구멍이죠? 짧은뜨기 하나. 하고 나면 이렇게 꽃 모양 같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여섯 개씩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슬 두 개죠?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하고, 아까 여기 빼뜨기 했던 가운데 넣고,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한 번. 그대로 해주시고, 또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사슬 두 개 하고, 여기 첫 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세 개. 두 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사슬 두 개로 마무리 하고요. 여기 빼뜨기 해줄게요. 여기 넣고, 빼뜨기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이렇게 볼륨감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둘러주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사슬 세 개. 그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세 개. 세 개. 그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다섯 개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사슬 두 개 하고 첫 번째 여기 시작했던 단이 있을 거예요. 시작했던 곳에 빼뜨기 한번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실을 조금만 남겨놓고 자르겠습니다. 실을 이제 당겨서 빼주시고 실은 정리를 하면 되고요. 모양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겹치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나는 컵받침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더 크게 만들어서 럭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꽃잎 럭을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마무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 실을 잡고 둘러놨기 때문에 그냥 잘라도 되겠죠? 따로 마무리 안 하고 자르고요. 이것도 자르고 만약에 잡고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 처리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만 제가 따로 돗바늘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티가 안 나게 본인 재량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보내서 저는 뒤로 보내서 뒤에서 실 처리를 할게요. 풀리지만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꽃잎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쁜 꽃잎 러그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컵받침. 크기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크기로 여러 가지 크기가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되네요. 저는 만든 게. 네 가지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제일 작은 거부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제일 큰 거. 이런 식으로 크기에 맞게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